60대 여성이 개에 물려 팔뼈가 부러졌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경남 사천의 한 딸기 하우스 앞입니다. 개 한 마리가 60대 여성 앞에 나타납니다. 개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팔을 물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팔뼈가 부러졌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두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피해도 호소합니다. 힘을 많이 못 쓰니까 아무 뭐 하고 싶은 일 없어가지고 너무 그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내일 그 눈물밖에 안 나. 모든 게 슬퍼가지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개주인이 제안한 보상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시 개의 목줄은 풀려 있었습니다. 잡종 진돗개로 보이는데 의무가 아니긴 하지만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일 6건꼴로 벌어지고 있고 평균 진료비는 200만 원 이상입니다. 개물림 피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고 보상액도 적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반려동물 등록률도 아직 40% 미만.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 또한 10마리 가운데 3마리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행복하게 공존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되고 맹견 보험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피해자한테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의 실태에 맞는 처벌과 보상 체계 논의가 필요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